오늘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그 암으로 변신했어야 됐는데 손이 미끄러졌고 제 손은 흔들리기 시작했죠. 저는 원치 않는 변신을 하게 됐습니다. 뭐야 너 왜 빨개? 이 순간의 실수가 어떤 비극을 맞이할지 한번 지켜보시죠.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, 케인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카정을 왔고 티모가 도와주러 왔네요. 착한 티모의 닉네임을 외워주겠습니다. 아다 존버? 에이다 아니야? 상대 정글을 다 훔쳐먹고 산뜻하게 우리 정글로 왔습니다. 근데 스택이 여기 숨어있었네요. 스택이라 하기엔 딜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. 이대로 블루를 뺏기면 게임이 진짜 개망해버리기 때문에 블루만 먹자는 마인드로 풀을 썼는데 블루도 먹고 니덜리도 먹고 블리츠도 먹었네요. 개이득입니다. 이건 카시 잡았죠. W 살짝 피해서 솔킬? 저는 아쉬움을 참지 못하고 바텀에 킬다를 치러 왔습니다. 이렇게 민망할 때 하는 방법이 있죠. 미트 이번엔 기필코 킬을 먹겠습니다. 플래시 Q! W! 깔끔했죠? 바텀한텐 미안한 게 있으니 한번 와줬습니다. 탑에 니덜리가 전룡을 풀었네요. 이건 못 참지. 참을 걸 그랬습니다. 그림자 암살자가 되려고 일부러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상대가 물몸이 많아서 이 판은 그 암자만 싹 캐리할 수 있거든요. 변신 전 한 번 더 바텀에 와서 바텀을 폭파시키고 기분 좋게 변신을 하러 집에 왔습니다.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제 손은 미끄러졌고 원치 않는 변신이 됐죠. 상대의 탱커가 하나도 없어서 다르킨 효율이 나오지도 않는 상황. 그래도 이 정도 컸으면 다르킨으로도 캐리가 가능할 겁니다. 그 와중에 우리 팀은 또 죽어버렸고 원딜에 서렌까지 나온 상황. 하지만 이 게임 할만합니다. 이지야 뭐해? 서렌이 마려웠지만 참고 열심히 상대를 자르고 있습니다. 우리 이지를 지키러 가는 도중 또 사고가 나버렸죠. 하여간 도움이 안 돼 저 새끼는. 우리 진영을 재진마냥 드나들고 있는 상대팀. 이것만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해 빤스런 쳤습니다. 구라고 제일 잘큰 진 제압키를 먹었어요. 이번에 한타만 잘한다면 대역전도 가능한 상황. 다시 한번 집중해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들아 나 몸이 안 움직여. 바텀 차이.